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태성입니다. 제7챕터 유미디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배우실 내용은 이제 유미디어가 뭔지 먼저 아셔야 되는데, 뭐예요? 새로운 미디어는 매체. 그러니까 새로운 매체. 뭐그 개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우리 TV 전화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고도로 발달된 전자통신 기술을 결합시켜요. 그렇게 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매체, 전달 매체가 바로 유미디어예요. 별거 없고. 그 다음에 유미디어 특징은 정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 필요한 거고, 양방향, 쌍방향 통신이 가능해야 돼요. 유미디어는. 그 다음에 이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통신이 가능해야 되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미디어의 기술, 전자 통신 기술이 융합돼서 발전된 것이다. 그게 바로 유미디어다라는 거고. 아울러 이제 유미디어는 구분을 유선계, 선이 있는 개념, 다른 말로 이제 방송계 이렇게 나타내고, 무선계, 선이 없는 거죠. 통신계, 그다음에 패키지계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유선계 같은 경우는 우리 케이블 TV, 케이블이니까 당연히 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선 방송. 그다음에 CCTV 뭐예요? 클로즈드 서킷 TV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요즘 CCTV 범죄 잡아주는 경찰이죠. 그죠? 그다음에 LAN, LAN,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 큰거리 통신망. 벤, 밸류 에디드 네트워크 뭐예요? 부가가치 통신망. 그다음 VRS, 화상응답 시스템. 그 외에 이제 비디오 텍스, 그다음에 텔레 텍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잠시 후에 이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 무선계. 텔레 텍스트 조심하셔야 되겠죠? 방금 전에 텔레 텍스하고 텔레 텍스트하고, 텔레텍스트는 문자 다중 방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하이데피니션 TV, HDTV, 하이 높은 데피니션 해상도죠. HDTV가 있고, 그다음 위성 방송이라든가 팩시밀리, 이 팩시밀리 별거 없어요. 우리 팩스입니다. 팩스. 그 다음 이제 패키지계는 비디오 디스크라든가 컴팩트 디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섞어놓고 아닌 거 맞다 틀리다 구분 정도만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는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케이블 TV, 뭐예요? 우리 예전 TV는 채널이 3개였었어요. MBC, KBS, SBS, 맞죠? 그런데 요즘은요, 채널이 되게 많아요. 외우지도 못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건 뭐냐면, 광케이블 등을 이용해서, 그죠? 유선 케이블로 연결했단 얘기죠. 그러면 케이블 TV 가입자에게, 거기 이제 우리 유저가 되는 거죠. 가입자들에게 자체적으로 제작된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유선 중계 방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선 방송 다 아시죠? 채널이 여러 개인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문적이면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컨텐츠를 갖다가 제공해 주는 거고, 당연히 가입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내야 되는 거죠. 기본 구성은 유선국이 있고요. 헤드 엔드 이렇게도 부르는 거고, 그래서 케이블 TV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왜냐하면 전체 시스템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비스 분배 전송로, 서비스를 분배하는 거, 얘는 이제 주로 동축 케이블이 사용이 되는 거죠. 동축 케이블만 있었을 때 이제 모든 시스템을 다 동축 케이블을 사용을 했는데, 이 동축 케이블의 단점은 리피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 케이블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먼 거리는 이제 광 케이블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국내 안에서는 동축 케이블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죠. 그 다음에 가입자 단말 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케이블 TV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컨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유선 TV를 뜻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텍스는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전화하고 TV 수상기, 그 다음에 데이터뱅크,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가 뭐여서 데이터뱅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TV 수상기와, 그러니까 비디오, 그 다음에 전화망을 이용한 형태, 텍스. 그래서 TV 수상기와 전화망을 이용한 형태로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은 비디오 텍스예요. 시험 문제 나오는 텍스트 그대로니까.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선 통신 유미디어다라는 거고, 아까 데이터뱅크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각종 정보를 검색한다거나 예약 업무, 그다음 홈쇼핑, 홈뱅킹 이런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이 돼요. 아울러 이제 다양 그 대화형
화상 정보 시스템이고 말 그대로 양방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대화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방향, 쌍방향 통신이다. 그래서 빠른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당연히. 그다음 비디오 텍스에서 도형이라든가 숫자를 구성하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는데 알파 모자이크라는 게 있고 용어만 좀 알아두세요. 알파 지오메트릭, 그 다음에 포토그래픽 방식, 맞다 틀리다 구분만 좀 잘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케이블 TV, 그 다음에 비디오 텍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하나 보고 갈까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신용 상태를 점검한다거나 은행의 잔고를 갖다가 알아보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것도 정보 검색 분야에 해당이 된다.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좀 신경 쓰시고요. 이번에는 텔레텍스. 얘는 뭐냐면 워드 프로세서 뭐예요? 문서 작성기죠? 문서를 작성하는 건데 텍스트 편집 기계에 텔렉스, 통신 기능이 부과된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페이지 단위로 문서를 교환하는 거죠. 워드 프로세서 개념이기 때문에 또 문서 편집이 가능하다. 방금 전에 워드 프로세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텔레텍스는 전화망이라든가 공중 데이터 통신망을 갖다가 이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배운 건 텔레텍스. 얘는 텔레텍스트 달라요. 조심하시고요. 텔레텍스트는 요것만 말씀드려도 아실 거예요. 문자 다중방송. 그래서 TV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표시하는 거 아시죠? 그게 바로 텔레텍스트예요. 그래서 방송 시스템, 데이터뱅크,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TV 수상기. 그래서 TV 전파를 활용해서 다른 신호를 겹쳐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말은 어렵지만 문자 다중방송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방송국 측에서는 TV 화면과 화면 사이, TV 화면과 화면 사이를 갖다가 좀 어려운 말로 수직 귀선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직 귀선 시간을 갖다가 좀 쉽게 풀면 공백 간격이에요. 공백 간격. 정보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짧은 그 공백 간격을 갖다가 수직 귀선 시간이라고 하는데 얘를 이용해서 정보를 주는 거예요. 텔레텍스트 됐죠? 아울러 이제 단방향이죠? 그래서 정보를 받는 수요자,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 유저는 직접 정보를 제공할 수 없죠. 당연히 받아보기만 하는 거다. 그게 바로 텔레텍스트 조심하시고요. 텔레텍스하고 구분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VCS, 원래 이제 V가 아니고 V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VCS 같은 경우는 화상회의 시스템이에요. 화상회의 뭐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TV를 통해서 회의하는 거죠. 별거 없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각자의 실내 공간에 설치된 TV 화면에 나타나는 화상 및 음향을 통해서, 당연히 음향 목소리 들려야 되죠. 통해서 회의 진행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그래서 한글로 화상회의 시스템 이렇게 절대 안 나오죠. VCS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요번에는 CAI 뭐예요? Computer Aided Instruction. 그래서 Aided 그럼 지원을 받다. 그래서 ADD가 쓰이기도 하고 Assisted가 쓰이기도 해요.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Instruction은 명령어죠. 교육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는 거죠. 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를 지원받아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래서 컴퓨터를 응용하는 자동교육 시스템을 갖다가 CAI라고 부르고 동시에 다수교육 가능하고요. 아울러 맞춤 개별학습도 가능합니다. 개별학습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CAI. VOD, 온디맨드, 요구에 의해서, 주문에 의해서 비디오를 틀어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음악 틀어주는 거는 뮤직 온디맨드, MOD 이렇게도 불러요. 뉴스라든가 영화, 게임, 드라마 등의 여러 영상 콘텐츠를 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끔 콘텐츠를 갖다가 즉시 제공해주는 서비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문형 비디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콘텐츠를 DB화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유저의 요구에 따라 바로 이 요구에 따라 요구에 맞게 이게 바로 온디맨드예요. 그럼 음악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다? MOD. 이번에는 이제 하이데피니션 TV인데 이 하이데피니션 TV 같은 경우는 뭐냐면 기존 TV 해상도에다가 하이 해상도를 높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사선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숫자적인 개념. 그래서 하이데피니션 TV HDTV 같은 경우는 1125개였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숫자 좀 조심하시고요. 하이 데피니션. 데피니션이 이제 해상도라는 개념이고 이번에는 이제 텔레미터링인데 텔레가 이제 떨어져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텔레비전. 그래서 텔레비전이 TV가 되는 거죠. 미터링이라는 거는 검침하다. 뭘 검침해요? 수량을 갖다가
조사하는 거. 그게 미터링이네요. 그래서 미터링이네요. 그래서 원격의 위치에서 전기, 가스, 수도 얼마큼 사용했는지 그 수치를 그 미터라고 그러죠. 자동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 텔레 미터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시험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텔레 미터링. 이번에는 이제 팩시밀리인데 팩시밀리 별거 없어요. 아마 팩시밀리라는 표현보다 팩스 그러면 더 잘하실 거예요. 팩스 됐죠? 이 팩스는 굳이 우리나라 말로 바꾼다면 모사 전송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모사 전송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한 분도 안 계시죠? 팩스죠, 팩스. 우리 명함 같은 데도 팩스 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존의 전화 회선을 사용하는 개념이에요. 그것도 좀 조심하시고 전송되는 과정이라는 게 이제 통화 전류, 그다음에 표본화, 양자화, 수치화하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부호화, 복호화. 그래서 표, 양, 부, 복 이렇게 또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요. 근데 팩스 규격 같은 경우 G1, G2, G3, G4 있는데 가장 빠른 거 하나만 좀 신경 쓰세요. 수초 내에 전송이 가능한 거, G4 됐죠? 그다음에 텔레매틱 서비스. 텔레매틱은 뭐냐면 텔레커뮤니케이션 그러면 통신인데 이 텔레하고 그다음에 정보과학 인포맥 매틱스에서 이 매틱스를 딴 거예요. 그래서 텔레매틱 됐죠? 텔레매틱 서비스 뭐냐면 차량용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의미한다. 거기에다가 인터넷이 가미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차량 안에서 인터넷이 가능하다 그러면 위치 추적도 가능한 거고 당연히 인터넷 이메일도 보낼 수 있다라는 거고 원격으로 차량 진단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교통정보 제일 크죠. 교통정보 받아보는 게. 그다음에 영화라든가 게임 등볼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운전 중에는 보면 안 되지만 그게 바로 텔레매틱 서비스예요. 이번에는 이제 OFDM인데 OFDM 요 약자로 시험 문제 내지 절대적으로 영어 플레임 그다음에 여기 뭐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 전송 방식 어렵네요. 더 어려워요. 한글이. 가겠습니다. 요 단어 하나만 좀 신경 쓰세요. 스펠링은 외우지 마시고요. 어서거날 그러면은요. 직교란 뜻이 있어요. 직교. 직교. 직교라는 건 직각으로 직각 형태로 교차한다라는 거죠.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 직교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은 서로 반송파들이 간섭하거나 침해하거나 그런 걸 갖다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교성의 속성을 지닌 어서거날의 오, 직교의 오, 요것만 신경 쓰세요. 여러 부 반송파를 이용해서 다중화, 멀티플렉싱, 그죠? 프리퀀시는 뭐예요? 주파수, 주파수. 그다음에 디비전은요. 나누는 거 분할. 그래서 자 아까 어서거날이 뭐라 그랬어요? 직교. 그 다음에 프리퀀스 뭐예요? 프리퀀시는 뭐야? 주파수. 그래서 직교 주파수. 디비전은요 분할. 그 다음에 멀티플렉싱 다중 전송 방식.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어서거날 하나만 알아두세요. 다중화하는 방식으로서 와이브로라든가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OFDM 어서거날 요 하나만 좀 신경 쓰시고요. 멀티미디어를 우리는 이제 다중매체라고 부르죠. 그래서 멀티라는 건두개 이상 다중의 개념이고 미디어는 이제 매체인데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멀티미디어고 그림이라든가 사진, 음성, 화상 데이터들을 양방향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개념이고 아울러 이제 압축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멀티미디어 개념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대용량이기 때문에 압축 기술의 사용이 필수다라는 거고. 그래서 CD롬이라든가 이제 DVD 같은 대용량 저장 매체가 필수다라는 거죠. 멀티미디어 특징, 통합성,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이런 다양한 매체의 통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합성이고. 그다음에 멀티미디어는 당연히 디지털화 개념이죠. 컴퓨터가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방향성, 쌍방향성, 서로 간의 정보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비선형성, 이걸 갖다가 이제 선형성으로 말장난 잘 치죠? 사용자 선택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는 방향이 바뀌어요. 순서적으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특징은 통합성, 디지털, 쌍방향, 그 다음에 비선형성이다. 그래서 통이 비싼디, 통이 비싸다. 이렇게 또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통합성, 디지털, 쌍방향, 비선형성. 그래서 선형성으로 말장난 잘 친다. 조심하시고요. 멀티미디어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
요번에 이제 정지 영상 데이터인데 BMP가 있죠. BMP라는 건 비트맵. 그래서 이미지를 비트맵 방식으로 표현한 거. 바로 비트맵의 약자가 BMP니까 어렵지 않고. 아울러 이제 BMP는 압축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해상도 이미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용량이 커진다라는 거죠. BMP. GIF는 비손실 압축 방법을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손상은 없다. 그러면요. 압축률은 좋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GIF는 256색까지 표현 가능하다. 숫자적인 개념 조심하시고, 배경을 투명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거,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 뭐가? GIF 잘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JPEG 같은 경우는 비손실, 그 다음에 손실 압축 모두 지원합니다. 그래서 20대 1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정지 영상 압축 기술이에요. JPEG. 그 다음에 PNG, GIF하고 JPG의 장점을 따서 만든 거, PNG. 그래서 GIF가 갖는 방금 전에 배운 투명한 배경, 애니메이션 효과, 그 다음에 JPG의 높은 압축률을 지원해 준다라는 거죠. PNG. 요번에는 이제 동영상 데이터, MPEG, Moving Picture 또는 이제 Motion Picture, 책마다 조금 다른데 결론적으로 움직이는 같은 의미예요. Expert Group, 그래서 영상이라든가 음성, 그래서 다른 음향까지 압축해준다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실 압축 방법을 이용해서 중복성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압축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VF, 뭐예요? W는 윈도우를 위한 비디오 고약자예요. VFW. 그래서 움직이는 영상을 캡처하는 기능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영상의 압축이나 해제를 이 부분 하드웨어 추가 없이 소프트웨어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for Windows가 붙어버린 거죠. 그 다음 DVI 디지털 TV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개발됐던 건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인텔에서 인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동영상 압축 기술로 개발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양의 영상 음향 데이터를 갖다가 압축해서 CD롬에 보관한다. 그 정도 개념. 그다음 AVI, 이건 현재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윈도우 표준 동영상 형식이죠. 지금 저희 강의도 AVI 형태로 지금 녹음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디오 비디오 인터리빙 AVI.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디지털 비디오 압축 방식이다. 요거 윈도우 표준 디지털 비디오 압축 방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비디오 정보라든가 오디오 정보 등 이미지를 빠른 속도로 압축하거나 재생 가능하더라라는 거. MOVA는 이제 애플사에서 만든 동영상 파일 표준이에요. 그 다음에 코덱, 이것도 시험지 나온 적이 있으니까. 디지털 동영상이나 사운드 파일 등을 갖다가 손실 없이 압축하거나 복원해주는 기술. 손실 없이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게 바로 코덱 시험지 나온 적이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사운드 소리죠. WAV, WAVE. 그래서 직접 재생이 가능한 사운드 파일이다라는 거고, 사람의 음성, 그 다음에 자연 음향 표현이 가능해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 미디 파일보다 용량이 커요. 그래서 미디는 뭐예요?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디지털 인터페이스. 뮤지컬, 음악의 인스트루먼트는 뭐예요? 악기거든요. 그래서 전자악기와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위한 일종의 통신 규약이다라는 거. 사람의 음성이나 자연음 재생할 수 없다. 그래서 당연히 용량은 작다라는 거죠. MP3 플레이어 아시죠? 이거 여러분들 MP3 플레이어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없어졌지만 전용 플레이어가 필요한 파일로, 그러니까 그게 바로 MP3 플레이어예요. 음질의 저하 없이 12분의 1 정도로 압축이 가능한 파일, 사운드 파일 MP3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리밍. 스트림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 흐름 이렇게 써있는데 시냇물이죠. 그러니까 시냇물 흐르듯이 어떤 파일을 갖다가 다 다운받지 않고, 그죠, 모든 걸 다 다운받은 상태에서 음악을 듣는 게 아니고 다운받는 도중에, 그게 바로 스트리밍 방식이에요. 인터넷을 바탕으로 사용자들에게 각종 비디오, 오디오 등의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인데,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에 전송되는 데이터를 모두 다운받기 전에 말씀드렸었죠. 사용자 PC에서 재생 플레이어가 작동돼서 다운받으면서 재생하는 거다.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는 방식이 바로 스트리밍 방식이에요. 지금 제 강의를 다 다운받아서 보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스트리밍 방식이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챕터 유미디어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고요. 중요한 거 위주로만, 시험 문제 나온 거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 되겠죠.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8챕터 인터넷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